안녕하세요, 아이니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캐릭터는 보법소녀입니다. 페이트 그랜드 오드에 등장하는 서번트로 클래스는 캐스터입니다. 프로필은 다음과 같습니다. 키와 몸무게는 145cm에 46kg, 출전은 오토기조시 등, 지역은 일본, 속성은 혼돈 악, 성별은 여성의, 담당 성우는 유키아오입니다. 진명은 슈텐도지, 그것이 헤이안 시대에 있었는지 어떻는지는 확실치 않다. 21세기라는 현대의 틈새에서 살아가는 오니들 사이에서 전해진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그녀는 말하는 것이다. 호법의 오니의 전설을. 인간의 세계를 구원하는 영웅이 영령이 되고 오니의 세계를 구원하는 존재는 호법이 된다. 오니를 타이르고 오니를 규탄하고 오니를 죽인다. 그런 것들을 통해 오니를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호법의 오니다. 라고. 진실은 슈텐도지가 연기를 바꾼 모습입니다. 본인은 그다지 감출 생각이 없지만 신기하게도 슈텐도지다 라고 눈치챈 자는 많지 않습니다. 페르미터는 근력 C+, 내구 B, 민첩 B, 마력 A+, 행운 B, 보구 C랭크입니다. 클래스 스킬로는 도구 작성, 랭크는 B입니다. 시기에 따라 능력 상승을 위한 새로운 의상이나 도구를 만들 수 있다 라는 듯 하지만 그다지 활용되지 않습니다. 진지 작성, 랭크는 B입니다. 높은 곳에 나타난다, 목소리는 들리지만 모습은 안 보인다 등의 연출은 사실 진지 작성 스킬을 응용한 거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신성, 랭크는 C입니다. 야마타노 오로치, 구두룡의 아이입니다. 오니로 영락했기 때문에 랭크가 떨어졌습니다. 고유 스킬로는 호법의 오니, 시목살, 랭크는 A+입니다. 하트브레이크, 클래스 변경에 따라 대상의 뼈를 뽑아내는 보구, 백화요란, 아예칭, 본 콜렉터, 이 스킬이 변화한 것입니다. 저항 판정에 실패한 대상의 몸 안에 손을 집어넣어 심장에서 시작하여 중요기관을 가차없이 짓누르는 무서운 절기입니다. 오니를 제압하기 위하여 부여된 호법소녀의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심장이 터지면 대부분의 생물은 침묵하지 않나. 그런 의문을 가진 칼데아 직원의 질문에 슈텐도지는 깔깔거리며 웃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호법의 오니, 구살봉, 랭크는 B입니다. 브레이크 로드, 테레비인가 하는 상자 속 공주님은 그러제 물식이 요상한 봉을 휘두르지 않나. 반짝반짝하고 그건 내도 갖고 싶구마. 맡겨둬. 라는 회화가 사형마 하쿠와의 사이에서 있었다나. 귀종의 마, 호법, 랭크는 A입니다. 오니의 이능 및 마성을 나타내는 본 스킬은 이번에 한해서 변제되어 있습니다. 천성의 마 스킬, 괴력 스킬, 카리스마 스킬, 마력 방출 스킬 등의 혼합 스킬이지만 본작에서는 효과가 조정되어 있습니다. 오니종 및 그와 비슷한 자들에 대한 특공 효과, 특방 효과를 갖는 스킬이기도 합니다. 보구는 호법소녀, 구두룡 5살, 랭크는 C2+입니다. 용종의 강인한 체구와 운동 성능, 천성적인 유연함과 잔악성, 그것들을 합쳐 엮어내는 변환자재의 난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순간이동이라고 착각할 수준의 초고속 이동으로 때리고 밟습니다. 사정거리는 짧지만 회피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신성의 가호조차 타파하고 계속 때리죠. 대부분의 상대는 여기서 사망합니다. 끝없이 때린 후 거대 표주박에서 보구, 천자만홍 신편 귀독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독주를 쏘아올리지만 그건 슈텐에게 있어 겸사겸사 바람잡이이며 공격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난타입니다. 할로윈 이벤트에서 연기를 바꿔 캐스터 호법소녀가 되었을 때는 오니를 타이르고 오니를 죽이고 그것으로 오니를 구한다 라는 모습을 상정하고 연기합니다. 본성은 변하지 않았죠. 여전히 마스터에게 복종할 생각은 없고 도리어 마스터더러 자기 사형마가 되라 합니다. 평소에는 천이 많은 옷을 싫어했지만 호법소녀니까 괜찮다며 보다 천 면적이 넓은 걸 입으며 너무 시끄러운 것을 안 좋아하지만 호법소년이 허용합니다. 보다 오니의 도리에 철저해졌죠. 성매는 옷질에서 자기 걸로 쓰고 싶다라고 합니다. 들고 다니는 거대한 박은 자신의 마력으로 짠 인형 같은 것이며 어느 정도 자기 의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캐스터로 등장한 호법소녀 슈텐도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캐릭터에 관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